너무 밀린다 지금. 우리도 공격 좀 해야 돼. 밀어. 그래, 그냥 뭐 정강이 한번 밟고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해봐. 정강이는 왜 밟아요? 밟아야지, 안 풀리면. 근데. 됐다. 됐다, 또! 슛! 나이스, 골, 됐다! 골! 골! 그래! 이동준!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했죠! 이런데 실수가 많다고! 그래. 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가! 역시 MVP! 야, 이거 VR 있으면 조규성에 대해서 약간 좀 또 시비 걸 수도 있겠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거 봐, 이거 한다니까 조규성 때문에. 아, 오케이. 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조규성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걸 봤는데 그걸 영향이 없었다고 봤나 봐요 그냥. 아니, 이런 건 추가가 좋지, 이런 거는. 같은 추가 파울보다 훨씬 파울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게 뭐 자선 경기인가? 공룡도 산타크로스 입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파울이 하나씩이야? 뭐라고 그러지? 어, 바짝 부딪혀. 그래, 야, 밟으라는 거 아니야. 좀 부딪히고 뒤에서 무릎을 엉덩이 좀 차고 해야지. 와! 미쳤다 조규성. 와, 이 전북 조규성 아니야? 와! 네, 어, 이란과 한국 때 이란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 네. 2대 0인데 네. 어, 사실 초반에 경기를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점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한 5분까지는 굉장히 네. 잘하다가 후에 약 10분 정도를 밀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슈팅도 허용을 하고 특히 측면이 좀 무너졌는데 그 후에 이란이 생각보다 조직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첫 골 넣고 또 세기골까지 현재까지 나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란이 측면의 돌파가 위력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순간적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에, 크로스 올리고 그리고 그 앞에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뭐 슈팅을 하는 장면들 그런 게 위협적이어서 야 불안하다 이거 이란 한 번 더 걸리면 힘 있는 축구하는 팀인데 그렇죠. 또 어려운 경기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란도 보니까 예,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의 파괴력은 나름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으나 후방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서 빌드업을 했을 때는 실수가 많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가다듬어진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 연령대별 대표팀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인 대표팀끼리 현재 이란에 이런가 경기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팀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게 좀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전반전에 이상민 선수가 돌파 이후에 과감하게 슈팅을 했었고 그 흘러나온 볼을 이동준 선수가 네네.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이로써 중국전에 이어서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상민 선수 슈팅을 딱 했을 때 조규성 선수가 약간 교차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규성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골키퍼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냐. VR이 이번 대회는 있기 때문에 좀 불안했었고 득점 이후에 주심이 약간 VOR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참 했어요.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후에 계속적으로 이란은 급한 모습 보여줬었고 오히려 득점 이후에 이란이 초반에 보여줬던 매서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을 우리가 좀 주도를 했었는데 야 조규성이 이제 전북의 조규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전북 소속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아까 자막은 뭐 안양 소속으로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에서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 안양의 신인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4골 정도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리그 2에서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요. 신인입니다. 신인. 굉장히 많은 그 활동폭을 가지고 있고 왼쪽으로도 많이 벌려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벌려서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양발을 다 잘 씁니다. 그리고 슈팅을 했을 때 과감하게 슈팅을 하고 딱 보면 키가 크고 호리호리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꼭 포스트 플레이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속도도 가지고 있고 과감함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특히 올해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특히 그 중요한 게 원맨 팀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팔라시오스나 알렉스 같은 다른 아주 우수한 K리그2의 외국인 선수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세 명 다 높은 아주 수준을 보여줬거든요. 득점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선수와 활용하는 그 연계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대표팀에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호출돼서도 다른 선수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두 번째 골 넣고 나서 딱 이래가지고 딱 이런 거 마치 당연한 듯이 이런 스타성을 가지고 또 잘생겼잖아요. 키도 잘생겼어, 크고 잘생겼어. 네. 예. 전북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사실 중국전 봤을 네. 때 좀 답답했잖아요. 답답했죠. 네. 네. 93분 동안 답답했죠. 근데 오랜만에 이 연령대별 대표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 팀, 그러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는 팀, 뭐 지난번에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이 팀 경기를 보면서
나름 시원한 경기를 봤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후반전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네, 아, 뭐 일단 하프타임에 이란이 또 어떤 전술 변화를 할지 어떤 또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분위기면 큰 무리 없이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후반 초반에 뜬금없는 실점만 하지 않으면 잘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밥을 먹었어. 그리고 지금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되게 리더 같은데 어설퍼. 제가 괜히 뭐 액션만 있지 별게 없어. 그러니까 오마이? 오미드? 인척성이 없어. 나이스! 또 오미드였지? 저 오미드 별거 아니야 저 특기. 오미드 안 돼 오미드. 지금 팀에 해야죠. 또 오미드! 또 뺏기다. 오미드! 쟤 느려가지고 저거는 와... 어 뭐야! 피키 좀 안 돼! 뭐 깜짝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왜 저래? 왜 이렇게 팔짝 뛰어? 와, 야, 손 다치겠다, 야. 잔디 죽이려고 그래. 아이, 뭐야! 뭐야, 저거? 미쳤어? 하여튼 이 중동 새끼들! 야! 저 새끼 우기는 것들은! 무조건 저래! 야! 짜증나, 저런 거 보면! 야, 남은 시간 2분 걸고 그러면 바로 봐, 그러면. 2분 걸어! 타짠가요? 쫄리면 되게 묶어, 야, 묶고 바로 봐. 근데! 끝냈다. 아, 좋아. 깔끔해. 깨끔. 네. 한국 대 이란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후반 초반에 한 골을 실점했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 나왔었는데 이란이 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골을 실점했는데 그 실점 이후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도 득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잘 막아냈던 어떤 그 후반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2대0 스코어가 후반 중반 넘어까지 왔으면은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초반에 실점을 했고요. 그래서 또 덕분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아 덕분에 재밌게 네, 봤다. 끝까지 뭐 위기가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송범근 선수의 선방이 있었고 또 김지한 선수가 몸을 좀 잘 날렸고 또 그 전에는 정태호 선수가 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어떤 과감한 태클이 한번 있었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수비진이 좀 마지막까지 정신을 좀 차리면서 집중하면서 추가 실점하지 않고 잘 막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의 MVP 어떤 선수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조규성 선수를. 아 조규성. 아 조규성은 네. 사실 안양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득점으로 좀 이슈가 됐다면 후반전에는 이 체력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란이 빠르게 막 빌드업을 하고 후방 지역부터 막 공격을 하고 싶은데 조규성이 모기같이 막 달려붙으니까 볼 컨트롤도 급하게 하다 보고 하고 제대로 빌드업이 안 되는 모습 또 어떤 면에서는 골키퍼가 볼 잡았을 때 그것까지 막 따라가면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골키퍼의 킥미스가 나오고 이런 것도 유도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팀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력 없이 많이 뛰기만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해결도 해주면서 다른 사람 살리면서 수비까지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고 또 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저기도 가녀야지 여기도 가야지 내가 수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이거 끝까지 다 수행할 정도로 조규성 선수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체력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정엽 선수와의 비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뭐 나이 차이도 나는 그런 선배와 후배인데 이정엽 선수의 장점을 이정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보여주면서 또 그 외에 또 장점까지 더 추가하는 그런 더 발전된 선수가 되기를 좀 기대해봐야죠. 좀 득점력은 좀 낮다고 볼 수가 네네. 있어요. 물론 이정엽 선수도 이제 리그 2에서 꽤 많은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오늘 보여주는 이런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조규성이 좀 더 이제 득점력 면에서는 앞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단지 좀 아쉬운 선수를 뽑자면 이 정우영 선수하고 네. 김진야 선수 네네. 왼쪽 측면에서 공격의 정우영 김진야의 어떤 수비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마크만을 잘못해서 실점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축구하다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정우영 선수가 좀 뭔가 활발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패스의 어떤 마무리도 좀 아쉬웠던 그런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자면 중국전 후반 교체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모습보다는 오늘이 좀 낫다. 그래서 뭔가 그동안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좀 감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멘탈은 강한 것 같아. 또 중국전에 좀 그렇게 부진한 모습 보이고 많이 또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도 뭐 자신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선 조별리그에서 좀 빨리 좀 찾아서 건전 찾아서
나중에 토너먼트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현 선수는 저는 나쁜 선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김진현 선수 지난 그 김학범 감독 밑에서 아시아기 우승할 때도 거의 뭐 왼쪽에서 얼마나 혹사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았는데 저는 그걸 좀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 그러니까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천에서 뭐 풀백이든 윙백이든 측면 공격수든 출장을 했는데 성장이 없어. 그냥 뭐냐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제가 히트풋볼을 하면서도 김진야 선수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저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저기에서 왜 굳이 패시미스를 하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이런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답답하고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진야 선수가 가진 거에 비해서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부각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소속팀에서 뛸 때도 왕성한 체력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그럭도 좋고. 그런데 선수가 많이 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할 때 정확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침착성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순간에서의 시야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겠고 뭐 지금까지는 연령별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장점이 있으면 다른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큰 클럽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할 위험도 있다. 정신 그쵸. 좀 차리고 좀 이제는 다음 선수로서 다음 단계. 이제는 나이 때문에 돋볼 수 없거든요. 뭐 물론 한 시즌 더 이제 룰에 좀 혜택을 보겠지만 그걸 떠나서 선수로서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는 좀 많은 걸 좀 고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사실 이제 23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3세 이하 선수들은 그냥 성인 대표팀이에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축구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란입니다. 이란. 23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란 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팀이고 어쨌든 유럽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이 팀을 상대로 2-1로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8강 진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우즈베키스탄 3차전 편안하게 잘 준비해서 이제 토너먼트를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예,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재밌게 안 본 것 같아요. 너무 좀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란 선수를 잘 모르니까 이제 후반전 넘어가니까 조금 파악이 되더라고. 아, 그래서 이란 주장인 오미드 선수. 오미드, 오미드가 네. 많이 도와줬어요. 네, 오늘. 오미드가 뭐 생긴 거랑 액션만 보면은 거의 뭐 수비 라인 다 지휘하고 공격까지 하고 마치 다비드 루이스처럼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네. 공이 그쪽으로 가면. 뺏을 찬스가 되는 거야. 네네. 네. 오늘 부진한 건지 계속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경기 이제 오늘 아직 중국 우즈벡 안 했죠? 그렇죠? 네, 안 했죠. 안 했죠? 네. 이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누가 올라갈지. 우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 네네. 중국, 우즈벡, 이란. 오미드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하. 네, 중국이 오미드 같은 선수를 털 수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선배님하고 축구 보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토크도 잘 나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랩 추정인의 지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괜히 이 티를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좋아, 좋아. 이때 산 거 아니시죠? 샀어. 저희가 안 드렸어요? 준다는 거 내가 거절하고 샀습니다. 아, 거절했나요? 거절하고 샀습니다. 미리미리 보내야지. 제가 직원들을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기억도 못해.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본인이 직접 그랬어. 여러분 후토크 여기까지입니다.